지난달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.9%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. 특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부르는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주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 코너입니다. 크게 오른 가격에 진열대 앞 소비자들의 손길이 망설여집니다. 파 많이 올랐어요. 그 사기가 좀 부담스럽고 파 같은 거. 그래서 양파로 대체할 때도 있고. 충청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파는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해 3배 가까이 값이 올랐고 사과와 복숭아 가격도 각각 92%와 63%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실제로 이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 대파는 한 단에 2,000원 이상, 사과와 삼겹살, 계란까지 가정에서 즐겨 먹는 주요 식재료가 50%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3월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1.9%나 상승했습니다.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. 과일도 그 좀 몇 가지 사면 한 5, 6만 원 훅딱 넘어가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.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, 30%대의 소비 쿠폰 할인 행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